녀석이 향후선 다름 아닌 축구장. 아하, 본능적으로 공을 쫓아간 것인데 다짜고짜 축구 선수의 공을 낚아채 정신없이 몰고 가버린다. 예상하지도 못한 간의 기습에 당황한 선수들. 어떻게든 공을 뺏으려 해보지만 여간에서는 뺏을 수가 없다. 잠깐 뺏었다 싶다가도 아이고 여지없이 바람대로 넘어가는 공. 결국 최대로 넘어지고 만 선수. 정말 대단하다. 아주 박지성 같다, 박지성.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때로 몰렸던 선수들. 하지만 그 결과는 철통 같은 방어 라인을 돌파하는 칸. 아이고, 얘 아주 신났다, 어찌됐건 칸의 실력에 축구 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아따 했는데 얼굴 다 컸어. 아까는 공 뺐더니만 지금은 만져주고. 드리블. 공 뺏기 다리. 공 뺏기 다리. 애처럼 이렇게 드리블하고 집착력 있는 경우 없어요. 그냥 굉장히 잘하네. 산바탕 소동을 치르고 한껏 의기양양해진 칸. 집에 돌아오더니 이제는 아예 축구공 두 개를 끌어안고 야단이다. 공을 건드릴수록 점점 더 집착은 강해지고. 칸, 그러다 축구공 부화시키겠다. 어디 한번 담당 PD도 나서보는데 어떻게든 떼내보려 해도. 얘 봐라 얘. 공과 떨어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건지 자석처럼 둘러붙어서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데. 맞춰, 한번 틀어볼게. 이 집의 어르신 할아버지가 나서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공 앞에서만은 칸 위아래도 없다. 아따, 욕심이 많이 갔고. 네. 나는 그냥 도저히 이득먹들 못 얻었어. 거시기 안 해요 진짜. 일편단심 축구사랑. 스티치 녀석은 언제부터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게 된 걸까? 이제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걔가 계속 관심을 보여가지고 공을 주기 시작했죠. 유난히 축구를 좋아하는 아저씨는 집 마당에서 매일 축구 연습을 했다는데. 그런 아저씨를 유심히 지켜보던 칸이 어느 날부턴가 축구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녀석이 하는 거라곤 그저 공을 물고 흔들고 찍고 터뜨려 놓는 것이 전부. 벌써 터뜨렸잖아. 이번이 몇 번째야? 내놔. 그렇게 터뜨린 공만 20개가 넘어갈 때쯤 칸은 조금씩 공을 밀기 시작했다는데. 처음엔 터뜨리기만 하다가 그렇게 지금은 누가 봐도 놀랄 만한 멋진 드리블 실력을 가지게 된 녀석. 그렇다면 드리블 못해 칸의 축구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 걸까? 그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 프로축구의 명가 전남 드래곤즈 팀을 찾아온 칸과 주인 아저씨. 이제 프로를 만나는 거예요? 예. 일단 검증에 앞서 몸풀기에 들어간다. 자, 오늘 칸의 실력 검증을 도와줄 심사위원은 전 국가대표 출신의 김도근 코치. 걔도 축구하는 건 처음인데요. 반갑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또 우리 선수들하고 한다니까 많이 벙벙하신 것 같아요. 긴장되는 순간, 과연 칸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설마 하겠죠. 예. 오늘도 역시 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칸. 그리고 숙련된 솜씨로 드리블을 시작하는데. 오! 진짜 놀랍죠. 보면 볼수록 놀라운 칸의 화려한 드리블 실력. 방향 감각이 확실하니까요. 얼굴로 이렇게 밀고 하더라고. 그게 보면 우리 사람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거 거의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인사이드? 이용해 공을 아웃사이드? 돌아가는 것이 드리블의 기본 정석. 그 방식 그대로 칸도 드리블을 하고 있었으니 얼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려가며 드리블을 하는 모습. 야, 진짜 비슷하다. 개축은 굉장히 우수한 개죠. 아주 신기하다. 개축은 준비 됐어? 야, 박지성을 넘어서. 아이고! 이번엔 공을 가로채는 인터셉트 능력 테스트. 자, 쟁쟁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우와! 순식간에 게임 끝. 바로 빼앗아 버렸다. 8초. 단 8초 만에 가로채기 성공. 보다 못한 김동훈 코치, 선수들을 대신해 직접 가로채기에 나서는데. 아이고 공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칸.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발로 차면 무서울 법도 한데요. 좋은 개들 많이 발굴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세계 뭐 이런 시합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맨발